안녕하세요. 저작권 서포터즈 휴즈팀의 영상을 맡은 권잔입니다. 저작권 서포터즈 휴즈팀의 디자인을 맡은 정송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 서포터즈에서 기획을 맡은 정현수라고 합니다. 저작권 서포터즈로서 활동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런 큰 대회가 처음이라서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팀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하니까 정말 재밌고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가 대회 활동도 아예 처음이고, 이제 팀원들이랑 나이 차이도 조금 나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원들도 잘 따르고 잘 해주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원래 저작권 서포터즈 하기 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한 달에 두 개씩 저작권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하든 간에 저작권이 먼저 보이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웹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웹드라마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송티비 브이로그 영상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은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는 유튜버 같은 거는 못하겠구나라는 걸좀 알게 해준 영상입니다. 저는 1인 미디어쇼 후기 영상이나 작전 영상 찍을 때가 제일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스튜디오 설치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연예인들 보면 많이 그렇게 촬영하시잖아요. 근데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눈도 많이 아프고, 날 더울 때는 진짜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서포터즈 분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팀원들한테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이제 솔직히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빡세게 한 만큼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서 뿌듯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것도 있고, 멘토분들하고 이렇게 피드백 받아가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정말 재밌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작권 서포터즈를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후회 없는 6개월짜리 대회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작권 서포터즈 활동은 끝났지만, 휴즈가 만든 영상들을 계속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저작권 서포터즈 화이팅! 대학생 저작권 서포터즈 화이팅! 저작권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 1인 미디어 네. 요즘 참 대세죠. 네. 저는 1인 미디어 진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쉽게 일중이요. 딱 보고 싶은 거. 이번에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촬영 준비하고 있었어. 네, 바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시키게 되면 저희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 인사해야 돼, 인사. 나이는 못 속여.